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이제 진짜 차에서 24시간 진짜 살 겁니다. 아, 정리한 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빨리. 깨어님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 아침 7시거든요. 지금 잠 자고 있어요. 야밤 도주할 겁니다. 새벽 도주인가? 아 여러분 이번에는 특이한 집으로 갑니다. 아주 특이한 집. 자고 있거든요. 몰래도 걸 거예요. 몰래 빨리 가요. 지금 짐을 거의 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 짐 진짜 많아 지금. 이제 국민이는 할머니한테 맡기고 저희는 가겠습니다. 지금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가고 있거든요. 우리 집을 가지러 갑니다. 집 가지러 갈까요? 지금 캠핑카를 빌리러 왔거든요. 오 날씨 좋아 좋아요. 지금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발만 찍고 있거든요. 차 공개합니다. 두두 두두두. 근데 이 차가 아닐 수 있어. 일단 이 차 정도의 느낌입니다. 마음에 듭니까? 아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빨리. 궁금해요. 이렇게 큰 차는 진짜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큰 차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차가 맞았고 일단 차에 문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일단 외관부터 보시면 사진 다 찍어요. 우리 한국 스타일들 아시죠? 이거 영상 찍어놓고 이거 증거 자료 될 거거든요. 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 보여 없어 보여. 지금 오래 주차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이동하시죠. 이동하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운전도 지금 반대쪽 처음 해보는데 지금 반대 방향이니까 지금 차 방향 잘 봐야 돼요. 어 여기는 차 운전하면서 절대 이거 만지면 벌금 내거든요. 본능적으로 만졌다가 벌금 5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정차했을 때도 만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호주는 어 차가 만져. 너무 큰데? 지금 반대쪽이에요 마리언니. 아 맞아요. 근데 어떡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반대로 오고 있거든요. 지금 잘 보세요. 초보죠 초보죠. 오 무서워 씨. 너무 긴장되는데? 지금 이 차에서 보는 뷰입니다. 유리가 크니까 딱 좋네요 느낌이. 일단 숙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잘 운전했습니다. 아, 무서워 죽겠어 진짜 지금. 아유. 다시 초보 운전 된 것 같아 진짜. 국민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캠핑카 얘기를 진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캠핑카를. 그래서 국민이 반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이 벌써 나왔거든요 지금. 국민아! 국민아 우리 차 잠깐만 아직 잠깐 아까 차 운전 봐줘야 돼. 위험하니까 들어가 있어. 차가 봐봐요 너무 커가지고 지금 힘들어 힘들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지금 현지인이 보다 못해서 도와주고 있어. 지금 우리 집 도착했습니다. 구미 우리 집 어때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어 문이 열렸습니다. 일단은 타시고요. 먼저 차 구경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차 구경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지금 차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캠핑장 가서 합시다. 지금 일단 차에 탑승했고 제일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한인마트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9일 동안 타기 때문에 먹을 거를 두둑하게 사러 가야 됩니다. 지금 주차하려고 했는데 지금 몰에 들어가기가 이거 쉽지가 않은데 이거? 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결국 다른 마트로 왔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캠핑카 지금 주차한 거 보세요. 다른 차량에 비교해서 지금 튀어나온 거. 그래도 여기는 주차장이 넓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캠핑카에 필요한 좀 용품을 샀고 엄청 많이 샀어. 잠깐 이거 공짜 바나나인데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이거 맛은 맛있나? 그리고 국민이 거 보여줄 거 있다며. 잠깐만 킨더조이가 과연 장난감이 이만한 게 들어있을지. 잠깐만요 이만하거든요 지금? 대형 대형. 오 대형 대형. 지금 운전을 해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차에서 24시간 진짜 살 겁니다. 이제. 지금 9일입니다. 9일. 아 9일 살죠. 체크인은 이렇게 하나 봐요. Hi, how are you? 끝. 되게 러블리하다. 뭔가 되게 테마파크인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은데요? 와 이거 봐봐. 차 봐. 와 다들 캠핑카. 와. 지금 우리나라의 예쁜 그림 아닙니까 이건? 꽃도 갖고 다니시는 거 봐요 지금. 꽃을 갖고 왔다고요? 와 너무 좋은데? 힘들게 운전한 보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자리가 여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예약 겨우했습니다 진짜. 네. 지금 때마침 호주의 가장 큰 명절 기간 중에 하나여가지고 딱 보니까 저희 한 자리 딱 남아있네요.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지금 드디어 주차를 했고 지금 구미가 뜯고 싶어가지고 지금 속상해서. 근데 진짜 크다.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거? 아 우리 봐봐. 먹던 알인데 이게 지금 초콜릿 봐. 지금 뭐 계속 먹겠는데? 아 진짜 이렇게 생겼을 줄 몰랐네. 아니 진짜 알이 너무 커 근데. 열어보겠습니다. 큰 게 들어가 있을지. 크겠죠. 진짜 커.
어, 와! 우리 또 캥거루다! 캥거루 나왔어! 잠깐만, 애기 캥거루도 있어, 여기! 어, 그렇다! 와! 지금 보면 여기 팔 다 움직이고요. 꼬리도 움직이고. 애기 너무 귀엽다. 와, 진짜 커요, 여러분. 그리고 초콜릿도 나 이렇게 큰 게 너무 충격적인데요? 지금 뿌듯해. 아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짐을 정리하면서 집 소개를 합시다. 이제 지금 보니까 많이 훔쳐있죠. 이게 지금 옷을 버리는 게 바로 여기 연결돼 있거든. 티야! 신발 없대요.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먼저 보여주는 건가요? 아 지금 급하거든요. 먼저 급한 일부터 먼저 처리해 주세요. 아 근데 지금 보면 화장실 되게 작은데요 지금.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 네. 이거를 먼저 내려야 네. 이제 물이 나와요. 이제 물이 이렇게 나오고. 아, 물 진짜 나와. 네. 물 내리고 근데 이게 냄새가 이제 올라오니까 아~ 여기 밑에 이게 있어. 닫을 수 있군요. 이렇게 닫아놔야 돼. 어 좋다. 그럼 뚜껑 닫아. 어 냄새 좋은 냄새 난다 근데 지금. 지금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는 이유가 이게 똥을 녹이는 거래. 어 좋다. 이거 되게 소중한 겁니다. 잘 아껴 봅시다. 여기 물도 있어요. 이게 깨끗한 물을 우리가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물 꼽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기. 전기 빨리 꽂아. 전기를 꽂아 이제 불도 켜지고 에어컨도 계속 틀 수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꽂는 게 있구나 진짜. 네. 불 잡고요. 저렇게. 여기 이제 가스 쓰려면 저희가 이제 쓸 때 열어놔야 되고 지금 어 똥물! 똥물 아니고요.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들 있죠. 아 설거지하고 네, 설거지하고 나오는 샤워하고 물 샤워하고 나가는 물이군요. 똥물은 아. 따로 있어요. 이거를 국민이 가면서 꽂아보자. 일로 어 좋았어. 좋고요. 물 들어갑니다. 이제 물 꼬불꼬불꼬불꼬불. 물이 넘치면 잠가되거든요. 아 여기서 이렇게 넘치는 느낌 나나요? 이미 넘치고 있는데요? 넘쳐. 국민 잠가줘. 자, 이게 깎아있네. 오 잠깐 이게 똥입니까? 똥통. 국민 한번 맡아볼래 냄새? 왜 그래요 진짜. 이게 신기한 게 그 엄청 많은 집이 있어. 봐셨죠 여러분. 차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안 가능할 줄 알았는데 가능해. 지금 먼저 들어가는 입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던데요? 그냥 문이 열려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밥 드릴게요. 밥 드릴게요.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아 물건 목이 안 들어가게. 아, 목이 안 들어가게 맞고요. 고기 주세요. 아 그 용도였구나. 벌레 안 들어가게. 네. 자 지금 들어왔거든요. 한번 정리한 보겠습니다. 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운전소 아까 운전했던데. 내가 뭐 별거 없고요. 근데 이 근데 위가 위에 침대가 있어요. 국민 올라가 봐. 떨어지지 말라고. 그쵸 이거 떨어 낙상하면 안 되니까. 아 거의 버는 포인트가 있구나 여기에. 국민 먼저 올려볼래? 저 올라갔고요. 국민 어때요? 여기에 이제 이불 같은 게 여기 있고. 어 여러분 진짜 넓어. 특이한 게 또 위에도 창문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지가 않아. 어 좋네 좋아. 여기 수납도 위에가 되게 많아. 수납이 다 수납 봐봐요. 여기 수납 들어갔죠? 여기 수건. 아 여기는 우리 집. 잘 그리고 식기랑 이런 게 다 있어. 어 진짜 좋다. 어 그릇도 다 있다. 그리고 저희 음식들. 여기 저희 갖고 온 거 이거. 여기 음식들이 있고 지금 완전 꽉 차 있는데요. 그리고 이게 이제 물 씻는데. 설거지 이게 뚜껑 달아. 설거지 이렇게 열고. 어. 물이 잘 나옵니다. 아주. 그리고 여기 요리 할 수 있는 곳이고. 인덕션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 아주 빠방하게 잘 나와. 아 진짜요? 전기를 꽂는 순간 에어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봐봐요. 여기 어. 여기 불이 다 켤 수가 있어. 여기 켜는 데 있고 여기 옷 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샤워하면서 환풍기가 있어가지고. 아, 물 잘 나오는 볼까요? 오! 나오고 있어요? 오 물 잘 나와. 오 물 잘 나. 오 근데 여기서 샤워하면 폐대공복증 걸릴 것 같아. 왜? 아 좁긴 해. 딱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할만해. 그리고 잠 냉장고. 냉장고는 또 꽤 많이 커가지고 음식 가득 들어갔거든요. 다 들어갔어. 신기한 오븐도 있잖아. 요리 다 해먹을 수 있겠네요? 네, 요리 다 돼요. 전자레인지. 아, 전자레인지도 있었구나. 다 있어요. 있을 게 없어요. 후드도 있고. 어. 여기 다 담을 수 있고. 잠깐만, 이것도 넣어 있었어. 토스트기도 있고. 그러면 열어보십시오. 여기 침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지금. 공이 유튜버입니까? 빠밤 빠바밤. 이거 내려보세요. 침대로 어떻게 돼요? 저 이게 원래 테이블이었는데 네. 침대로 바꿔가지고 여기 뷰가 좋아요. 너무 좋은데? 와 여기 너무 편안한데? 아 이제 배고프니까 한번 저희 요리를 한번 먹어봅시다. 이제 요리를 하는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오. 지금 차에서 먹을 수 있지만 뒷처리가 힘드니까 여기 식당이 잘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식당이요? 요리해 먹을 수 있는데 가시죠. 지금 여기가 키친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바베큐 구워 먹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냉장고도 있고 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는 데가 다 있어요. 지금 바베큐 구우려고 이거 지금 켜봤거든요. 지금 버터를 올려놨는데 녹을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약간 뜨거워지고 있어 점점. 오 지금 익기는 익네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너무 느려. 오 그래도 나름 괜찮아. 소고기는 살짝 익혀도 되니까. 고객님 뭘로 원하세요? 미디엄? 미디엄 레어? 아 사장님 알아서 해주시고요. 라면이 다 돼서 라면을 먹을 거예요. 국미도 와 먹어봐 한번. 제가 또 라면 먹방 또 기가 막히죠. 아 배고팠어. 신라면 처음 도전. 지금 면이 먹고 싶은 국민이 과연 어때? 맛이 어때요? 먹을만한가요? 물 통째로 마시고 있거든요. 역시 신라면 국물이죠. 지금 이 순간 고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아 여러분 지금 캠핑장의 토끼 그 다음에 사절이 됐고 짜파게티. 지금 이제 자는 거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 지금 또 멀거벗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진드기를 좀 뿌려놓고 지금 여기는 자려고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놨는데 오 진짜 아늑합니다. 여기 뷰랑 오 이렇게 너무 좋아요. 진짜 차에서 이제 자는 거예요. 차 여기 지금 2층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잔대거든요. 저는 여기서 이게 침대로 또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빨리 해보세요. 변신. 빨리 만들어봐요. 이게 다 풀상에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돼. 아, 얘를 이게... 빼고요. 마련이 지저분하니까 이거 아 잠깐만요. 저 이렇게 하시고요. 아 잠깐만 제 키 되는지 한번 볼게요. 누가 봐도 돼요. 마련이 무슨 된다고요? 너무 잘 돼. 어 너무 잘 돼. 아주 좋네요. 이제 우리 자겠습니다. 빠이빠이 우린 자요. 국민 문 닫아. 차에서 살기 24시간. 좋아요 안 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빠이빠이.